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찬석 회장님. 아, 이쪽 맞고 저쪽을 예. 좀 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저 사실은 독도 지킴 국민행동본부 예. 현재 위원장이고요. 예. 작가이기도 하면서 발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예. 21살 때 산에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안면 근골 순환 촉진 운동법이라고 예, 예. 동안 얼굴을 만드는 걸 연구를 예. 해서 아.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숙의 성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세계적인 창시자로 이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 숙의 성형이라면 뭐 얼굴이 삐뚤어졌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던 그런 걸 좀 고치기도 아, 당연한 길어서.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전문용어로 비대칭이라 그러는데 아. 생활 습관 속에서 잠을 잘못 자거나 예. 또 뭐 관절에 뭐 이상이 있으면 아. 이제 비대칭이 오는데요. 예. 아. 얼굴의 비대칭은 이제 몸까지 전체적으로 가게 돼서 아. 상당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해드리고 예. 또 목주름 없애는 법, 아야. 코 빼는 법, 예. 그다음에 또 주름살 피는 예. 법, 그다음에 또 쌍꺼풀 하는 법. 예. 아, 전체적인 주름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요 모세 혈관 중에 이제 야. 그 유령 혈관이라고 있어요. 예. 이 유령 혈관은 뭐냐면 혈관은 있는데 예. 피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예. 죽어 있는 혈관을 유령 혈관이라고 그래요. 아.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막혀 버리면 혈색이 없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안면 근골 순환 척진 운동법으로 저희가 다 원활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손으로요? 네네, 예. 손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약품이 한다든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전혀 안 들어가고 예, 그래서 예. 오늘 모시게 된 것은 혹시 약식품이라든가 먹는 걸 가져오면 이걸 해서 해달라 먹고 약 팔아 먹고 하는 걸로 그런 거겠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 예장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비뚤어진 분들을 우리 천사 유치님을 위해서 예. 두 분만, 예. 두 분만, 네, 이렇게 선정해서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얼굴이 삐뚤어졌다 하면 이분은 그 이회장님이 한 시간 하는데 100만 원씩을 받는데 한 시간 30분 하는데 예. 우리 유치님들한테 그 서비스로 두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예, 그것을 해서 그걸 고쳐줄,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제 전화번호 나갈 겁니다. 예, 그 전화번호 갖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해서 효과를 보신 분이 누구? 여기 뭐 가수들 중에 이제 몇 분 계신데요. 예. 대표적인 분은 유일청 선배님이 아, 이제 예. 저한테 두 번 받으셨어요. 아, 예, 저 안산의 연구소도 한번 오셨고 예. 또 이제 청담동 샵에 있었는데 아, 오셔서 받으셨는데 깊은 주름이 있으신 분도 해당이 되시죠? 아, 좋습니다. 예, 무조건입니다. 예. 다리 위로 싹 펴드리듯이. 아, 그러면 예, 다리 위로 싹. 그러면 저 제가 예. 남들을 못 믿어 하니까 다음에 예. 그 유일청 가수가 했잖아요. 네네. 이일천 가수를 또 이렇게 저희 친구잖아요. 예, 예, 예. 모시고 예. 다음에 뭐 지은숙 가수님이나 누구든 오셔서 네네. 방송 중에 예. 그걸 해서 이제 두 분 선정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서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났으면 그분들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후원금을 해서 CD 좀 사게 해주고 예, 예, 그렇게 그렇죠. 해주시고 예. 방송을 하면서 무대에서 노래도 해가면서 예, 예. 실제로 손으로 길을 치르고 예, 예. 그런 거 변화온 것을 그것도 가능합니까? 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삐뚤어졌던 것 같다 뭔데 유광수 총장님 예. 얼굴이 광이 나시네. 반짝반짝. 예, 제가 좀 좋아졌는데 받고 30분 받아보니까 여기 주름도 없어졌어요. 네, 근데 굵은 주름. 뭐 이렇게 뭐 제품을 먹고 온다면 제품 팔아먹는다고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기로에서 신호로 해서 그 네이버에 막혀있는 모세혈관을 예. 혈액순환이 되게끔 해서 아,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 다음에 들어가시면 예. 왕의 손이라고 있습니다. 아, 왕의 손이요? 제가 이제 진짜 왕복을 아, 진짜 입고 왕의 예. 예, 이렇게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네. 그동안에 체험했던 사람들 이제 예. 영상 인터뷰를 예. 해놨고요. 예, 예 그렇게 돼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 유치님들이 보시고 남자고 여자고 내가 이렇게 비틀었다 아니고 받고 싶은 분은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 대신 났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 봉사하는 차원이시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이렇게 되어서 그 혹시 많은 분들이 효과가 좋아서 이런 많은 분들이 받고 그러면 벌고 그러면 혹시 저 천사 봉사한테 이렇게 해서 몇 프로 이렇게 혹시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전액이요? 예, 예. 아, 그래도 전액 받기는 그렇지. 아니요, 저 뭐 한 80% 받고 20%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30,
제가 70% 받고 30% 재료값만 받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렇게 주는 걸로 다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지금 나갈 겁니다. 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분 선정해가지고 몇 분 선정해가지고 여기서 방송에서 실제하고 콘서트식으로 노래도 하면서 예. 실제 기로도 치료하고 예예 예. 예,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작곡도신 걸로 알고 어떤 작사를 가수... 제가 예, 좀 이제 듣고. 원래 이제 등단 시인인데요. 예. 책을 이제까지 한 46권 냈습니다. 아, 그랬어요? 조금 더 자랑하자면 이제 발명 특허를 140개 갖고 있고 예. 시민 단체를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를 좀 쓰면서 예. 작사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작사집을 예. 준비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이소정 씨라고 예. 뭐 이제 뭐 스타는 아닙니다만 예. 이소정 씨라고 이제 정만원 여자 부른 노래 정만원 가수 예. 예. 사랑아 내 사랑아 노래를 아, 제가 작사했습니다. 아 그래서요? 요즘에 좀 뜨고 있더라고요. 예예. 예, 예. 근데 여기 노래방에 아직 안 나갔나 봐요. 아 그래서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후원금도 가져와 주시고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인데 최계영 씨, 우리 그 유계영 씨가 본 이름이 최계영 씨예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가수님, 예, 잘했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하세요. 작사도 오셨으니까 노래 한곡 하시죠, 기왕이면 오셨으니까. 예, 저 부르지 못합니다만 예. 그 잘해 주시니까 한번 예. 예, 부르겠습니다. 무슨 노래 한곡 하시려면? 예, 그 안동역에서. 아, 진승이 뭐 안동역이요? 예. 예, 자 무대 올라와서 안동역 예, 한번 불러주시죠. 감사합니다. 바람에 허무한 내 시간 흰 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죄송합니다.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높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저 훌륭한 가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주름 쌓는 것 죄송합니다.